저희 엄마세요. 안녕하십니까. 어서 와요. 저. 아버지, 기정 씨요. 전 뵙겠습니다. 이제 얘기 많이 들었네. 야, 엄마, 아버지 선물. 아유, 아니 더운데 별걸 다 신경 쓰고. 이렇게 살아야 우리. 낯설지가 않습니다. 근처까지 자주 와서 그런지요. 저고리 벗을래요? 더운데? 뭐 도울 거 없어? 이따 설거지나 거들어줘라. 인상이 참 좋아. 지적이고. 우리 사정으로 그동안 시간을 좀 끌었어요. 미안해요. 별 말씀을요. 말씀 놔주십시오. 앞으로 자주 만나고 편해지면. 뭐냐? 인삼, 생강, 대추 달인 거요. 아버지 건 꿀 안 넣었어요. 드세요. 예. 그저 할머님 연세가 높으시다고 들었는데. 아 예, 높으신데 정정하세요. 생각도 젊으시고요. 집안이 다복하구만. 저녁 차릴까요, 엄마? 내가 나가야지. 그냥 계세요, 엄마. 저 혼자 할 수 있어요. 은주, 저희 집에서 칭찬 많이 듣습니다. 아유, 이쁘게 봐주시는 거지. 그 32면은 양띠구만. 네. 양띠들이 은근히 고집 많지. 아유, 사람 고집도 필요해요. 여보, 식사하세요. 아이고. 엄마가 약수터 가서 떠오시는 물이에요. 예. 물맛 좋은데요. 그래요? 아유, 저 어서 들어요. 시장할 텐데. 예. 자, 어서. 은주가 어머님 닮아서 부지런한가 봐요. 전 검사면 차갑고 날카로운 이미지 생각했거든요. 예, 되게들 그런 선입관이 있는데 부드러운 남자 많아요. 눈꽃핀 나무겠지. 아, 그 눈꽃핀 나무 얼마나 부드러워. 그렇지만 속 어디 그래? 아버지, 비유 너무나 적절하세요. 명색이 출판사 발행이 아니냐. 나 눈꽃핀 나무 맞아요? 맞아요. 검사들 배당 사건 얼마나 돼, 한 달? 예, 저 한 600건씩 되는 데도 있고요. 저희는 3, 400건 정도입니다. 아유, 죄들 안 짓고 살면 검사들 편할 거 아니야. 세상 살만해지고. 야, 범인 다루는 것만 검사 일 아니에요, 엄마. 그럼. 신문 보니까 식수원 오염 단속부터 학교 폭력 문제까지 다 관여하던데요.
그래? 예. 상품백화점 같이 대형 사고에도 저희 검사들 다 파견됐고요. 아유, 난 범인들 잡아서 재판 때 구형만 하는 줄 알았지. 누나가 착하고 듬직한 동생이라고 칭찬 많이 하던데. 황홀하니? 아이고. 아, 저 찬이 입에 맞나 모르겠네. 예, 맛있습니다 아주. 술을 한 잔 했어야 하는데 차를 갖고 와서. 예, 다음에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. 어, 그래. 아, 술이 뭐 좋다고. 아, 남자들 근하게 사는 거야. 엄마, 시원한 거 드려요. 커피 드실래요? 커피. 아버지는 녹차죠? 어. 취미생활 뭐 하나? 예, 운동 조금 합니다. 볼링, 테니스 정도요. 정명호 선생도 볼링 좋아한다고요? 애벌이 좀 별로예요. 즐기면 되는 거지. 40회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? 예, 처음엔 떨어진 줄 알고 맥이 탁 빠졌지. 아, 왜요? 고시연구사 전화해봤더니 내 번호 없다고 하잖아. 어머나.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나 알아볼까 하고요. 학교 앞 서점에 들렀더니 마침 합격자 명단이 팩스로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번호가 있잖아요. 아, 한편 어이없기도 하고. 떨어진 줄 알았다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그렇지.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.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무척 기뻐하셨어요. 아유, 그럼 손자가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는데. 아, 옛날로 말하면 과거급자 아니야. 그래서 잔치 열었어요?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난 나대로 밥값 많이 나갔죠. 아유, 밥값이 문제야. 아, 그렇게 몇 년씩 자신과 싸우면서 공부들 했기 때문에 검사들 정신력 강한가 봐. 아는 기자 그러더라고. 검사들 아주 치밀하고 추진력 강하다고. 저희 조직 특성입니다. 그래. 저 온 거 한편으론 착잡하시죠? 저에 대해 충분히 겪어보지도 않으시고 여러 가지로 불안이고 걱정이실 줄 압니다. 그렇지만 믿어주시고 결혼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은주나 저나 어른들 실망시키는 일 없을 겁니다. 그저 내 자식 좋게 봐주니 부모로서 고맙고 우리 딸 잘 부탁하네. 감사합니다. 왜 그렇게 서운한 표정이야? 저 누나들 뺏긴다고 생각 말고 형 둘 얻는다고 생각해. 아유, 그럼 누나들 등산에 시달리다가 뭐 잘 됐지.
아버지 사과하시나 아버지? 어. 뭐? 좀 주물러 주려고. 아이고 됐어. 피곤할 텐데 자. 어? 내 새벽에 일어나려면. 가만 있어. 딸이 해준다는데. 더운데 힘들었지 엄마? 아유 자식이 뭔지. 아이고 요런. 기정 씨가 엄마 애쓰셔서 잘 먹고 간대. 사람이 정이 있어서 됐어. 우선 그게 마음에 들어. 됐어. 아이, 자. 조금만 더. 이렇게 봐. 다녀왔습니다. 네. 아이고. 그래. 인사 잘하고 왔어? 네. 은주 부모들 너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지? 네. 좋은 분들이시던데요. 그럼. 자식 보면 그 부모를 알 수가 있어. 아, 너나 기풍이 봐라. 너는 너대로 기풍인 기풍이대로 좀 괜찮은 성품들이야. 안 그러냐? 응? 그래. 사는 건 어떻디? 그냥 평범하고 화목해요. 그럼 그 언니도 봤어? 아니요. 학술 답사가고 없어요. 근데 얘기는 어느 정도 오고 간 거야? 언제쯤 할 수 있을 것 같아? 그 언니 정해지는 대로 은주도 바로 날짜 잡기로 했어요. 뭐 오라는 할 수 있겠지. 그래 시암 딱 잡아줘. 예. 아파트 좀 알아보니? 아직요. 너 바쁘니까 은주 시키든가. 괜히 일찍 끝나니까. 너무 멀지 않게 한 20평 정도로 두 식구에 뭐 더 클 필요도 없고. 저 어머니 그냥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. 생각해봐도 그게 순리고 도리일 것 같아요. 엄연히 장남인데. 부담 갖지 마라. 너희 아버지나 나나 아직 젊어. 누구 도움받을 나이 아니야. 은주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? 그런 얘기가 아니야.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. 대식구 북적대는 거 싫고 또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잖니. 은주 들어와 봐야 고작 다섯 식구예요. 글쎄 어쨌든 새 사람 들어와서 또 맞추고 익숙해지고 아휴 피곤해. 당신 봤어요? 지성과 미모. 내가 언제 봐요? 아, 지난번 오피스텔에 갔다가요. 봤으면 얘기했죠. 어머니는 뭐 여우 토깽이 같다고 그러고 고모는 착한 토깽이 같다고 그러고. 아이고 참 누구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. 아이고 직접 본 거예요? 아니요. 컵에 얼굴 새겨진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?
보고 싶다, 금주야. 빨리 올라와라.